자,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려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성매 왕 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누가 이것을 한 기도인가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기도요 노래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기도를 끝냈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 바로 솔로몬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치리하는 왕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치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성해지고 솔로몬의 왕권이 왕성해지고 온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진 왕이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나라로 세워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하고 우리와 접목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구한 것은 주의 판단력을 주기를 구합니다.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을 다윗에게도 주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것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라고 한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게 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있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솔로몬의 왕권이 탄탄하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그의 통치에
여호와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잘 세울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왕의 아들에게 주어져서 그 공의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진 자로서 백성을 잘 치리하는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권을 갖고 기도를 한 것을 우리 잘 아시죠? 역대하를 보면 1장에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 많은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했는데 백성들을 이제 내가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왕권을 가졌을 때 누가 이 백성들을 능히 잘 재판하며 다스리겠는가 해가지고 그가 구한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것을 구합니다. 다스리게 하신 이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은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공의인데 우리가 얼마만큼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볼 때 그 공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공의로 가난한 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 공의 안에서 정의롭게 재판하고 판단하느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는 어떤 거예요? 내가 행위로 뭘 잘했을 때 잘했다 하고 행위로 죄를 졌을 때 잘못했다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의 의로 사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불의하다 하신 것이 십자가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의로움으로 함께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나라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나도 너도 다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한 거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도록 그에게 주님의 판단력과 그 공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거나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서 뭘 잘하고 싶어서 또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 내 사역이 풍성해지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십자가의 공의 안에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그 뜻
뜻대로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내게 참 진리에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로 그 영혼들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의 치리는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히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권위를 사용하고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만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예수 이름은 다 하고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것들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나라,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도 지지고 또 서적들도 많이 읽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쓴 책은 사람의 계명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서 자칫하면 위험해요. 내가 분별이 없으면 거기서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만큼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진 사람은 책을 읽어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뭘 가르치느냐? 세상의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신학 이론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신학이 있고 저러한 신학이 있고 이러한 신학 저러한 신학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서로가 다투고 있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가리켜요. 그것이 내 신앙에 바른 어떤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어떤 정립이 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정립이 없는 상태에서 신학을 들어가면 혼돈이 와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치우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른 지혜와 바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바른 지혜와 지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 앞에 구해야 하는 건 주여 내게 말씀에 바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바로 깨닫고 그래서 세상에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진리 안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다윗이 자기에게나 솔로몬에게나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건 주님의 그 공의 안에서 모든 일을 바르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그들을 바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역대하 1장 11절 말씀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도 주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바로 아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느냐 아닌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그 십자가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바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공의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도 그 공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 그래서 그 공의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인자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고 예수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가 되어지셨습니다. 3절 말씀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과 작은 산,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 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나라마다 권세가 있고 그 나라 안에도 또 더 큰 권세와 작은 권세가 있고 또 우리들도 산이 되어지는 게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의들이 다 있어서 이것들이 높이가 좀 다르지만 모두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평정될 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평정한 공의가 되십니다. 이것이 의롭다, 저것이 의롭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평정시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 한 길, 이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어지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자들이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한 은혜를 입고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예수 안에서 나아가야지만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아무리 낮은 산이라도 그들이 다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래서 작은 산도 단 포도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의 산으로 높이 있는 상태에서는 단 포도주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어지고 옛사람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포도즙을 마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되어져서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인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먹고 너도 나도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 그의 자손이 되어져서 그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어져서 그것이 단 포도주를 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3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어느 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평정시킨 그날에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아멘?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포도주를 흘리기도 하고 젖을 내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라. 무슨 물을? 생명수 강행 물을 흘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령의 보좌가 세워지면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생명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어디서 들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에서 말씀하세요.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을 열심히 많이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먹다 보면, 깨달음으로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지면서 머리가 커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자꾸 변화되어져요.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말씀이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부터 말씀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때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젖을 먹이기도 하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수의 말씀을 내 입을 열어서 전달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에스겔서 47장도 계시록 22장의 1절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셨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보좌가 임한 것이고 생명수의 말씀의 근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수의 말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생명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보좌가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늘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 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소성시키시고 그 말씀이 항상 나로 하여금 새 기운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끔 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열심히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명으로 먹으려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으로 먹어야 하는 거죠.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를 받을 때 내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진 생명으로 받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으로 역사될 때는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 가운데 나와서 분별해지고 판단력이 생겨져요.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보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사람을 보면 사람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이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도 열리게 되어져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포도주나 젖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입이 열린 입이 되어져서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니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공의 의 안에서 판단하게 되어지고 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불의 가운데 생각도 입의 말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오중사역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셨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신학을 많이 알고 지식으로 성경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사람이 만드는 이런 계명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진 자로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흐트는 일을 해요. 하나가 되게 해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지도록 사도로 부르고 하나가 되어지도록 선지자도 부르고 하나가 되어지도록 목사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지금 어때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내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가 가면 저주를 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질수록 그 성도에게 맞춰서 목사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성도들도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옮기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흩트기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로 보면 스데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짐이 무슨 유익을 주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도가 아닌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고정관념이 이곳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잡혔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이 유대인 사도들의 고정관념처럼 오늘도 내 생각의 고정관념이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나를 어떤 틀에 가둬넣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육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다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그 공의로 보고 판단하고 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 공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 안에서 그 공의로 사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 6절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미암아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담비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심령에게 내릴 때에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을 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할 때 그들에게 의의 담비를 내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생명수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내린 것처럼 내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여기서부터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흘러넘쳐나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어떻게 되어져요? 흥왕한다 그랬죠. 이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것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가는 것마다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가는 것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강물이 되어진다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어장이 세워지고 어부가 세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흘러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세워지고 열두 과실이 시절마다 맺어지고 그래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것이 뭐야? 흥왕하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바로 이 의가 충만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흥왕되어지고 그래서 흥왕해서 어떻게 된다고 7절에 말해요. 본문 7절에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루리로다. 솔로몬 왕의 이름이 뭐예요? 샬렘 왕, 평강의 왕. 이 이름이 히브리서 7장에 가니까 3절에 아 멜기세덱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면 다윗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또 솔로몬도 예수님을 상징. 이건 무엇이지? 다윗의 아들 중에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몸이 되어진 자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지혜로 그 풍성함을 이루고 부요가 넘치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에 더 부귀와 풍성함이 이루어졌던 건 그 뒤로 우리 본문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한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함이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달 하나님의 때가 닿을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의 어떤 솔로몬의 왕권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때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래서 8절에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있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강까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 말씀이 소성이 되어져서 나아갈 때 강이 변화되어지고 바다도 소성이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님의 지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또 신명기 11장 2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밟는 모든 땅들을 다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25절을 보면 주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게끔 모든 사람들 모든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그들을 능히 당할 자가 없게끔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그 공의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원수 대적의 문을 성취한 이름입니다. 마귀를 진멸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공의 안에서 의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그 의로 다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그 지식을 갖고 나니까 그 나머지 부와 영화도 다 얻을 수 있게 된 게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의가 그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판단력이 그와 함께하니 그 지혜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것을 듣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랬죠. 어떻게? 9절로서 10절을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 그와 같이 예물을 갖고 와서 엎드려 보복하고 그에게 다 그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삼으신 일이에요. 바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이 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듣고자 엎드리고 부복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지혜와 그 지식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먼저 주심에 얼마나 감사하신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자 나올 때 그들이 화친하자 하면서 나올 때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는 솔로몬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태평성대를 이루고 구리가 너무 흔하고 은도 흔하게 모든 것을 금으로 치장하면서 살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거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살고 그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금으로 치장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볼 때도 믿음으로 보고 모든 것을 행할 때도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니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으로 치장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은으로 치장된 그러한 말씀이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는데 그 건지시는 일을 나만 건지는 게 아니라 나만 가난해서 건지고 나만 부르짖으면서 건지고 나만 그 궁핍함에서 건지고 생명의 압박과 이런 것에서 나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건지는 일을 주께서 하시면서 그의 지경을 그의 통치권을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섯 골을 맡기시고 열 골을 맡기시고 다섯 영혼이 내게 있고 열 영혼이 내게 있고 또 그들도 제자를 삼으면 그들이 또 나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있었죠. 이와 같이 통치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러나 모든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한 성령이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한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말씀으로 이끌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안에서 말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이와 같이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또 말하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제자를 삼게 하시니 나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각각에게 다른 직분과 역할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19절에 하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안에 있는 분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분이나 똑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서로 또 화목하게 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 안에 거하고 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이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그를 판단해요? 영적인 십자가를 놓고 영적인 눈으로 그를 판단해요. 그리고 그를 심판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9장을 보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2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갚으셔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심판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단 하나 우리를 다스리는 공의가 됨을 나타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제물로 갖고 와서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썼던 것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함으로 인해서 산 꼭대기에도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상에 있는 자는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맺게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이 흘러 넘쳐나게 되어져 있죠.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하신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도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견고하게 그분과 접목되어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관계,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 그 말씀을 늘 먹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통치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제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생명의 열매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왕성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생명수를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고 기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만 말씀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겠어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나의 주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게만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입이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은 것들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나가서 다른 영혼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 요엘 선지자의 말처럼 산에서 포도주가 흘러나오고 작은 산에서 젖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그 직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자기 직분만 충실하게 행하면 주님은 다 알아서 그분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폴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고 에스겔 41절에 말하고 있어요. 진폴과 갯벌 뭐예요?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닌 거예요. 다 뒤섞여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소생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오늘 본문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 솔로몬의 이름이 영구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온 땅에 다 덮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영구할 수 있는 것, 그 이름이 영원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복되다 하고 솔로몬을 복되다 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복되다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 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홀로 기이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이 일을 다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거든. 왕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왕의 아들입니다. 이 왕의 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사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그 각종 보화가 내 것이 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주,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영광이 온 천지에 나타난 그 영광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도록 우리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아버지여 그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일이 바로 나의 삶에 이루어주시고 나의 자녀에게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자자손손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한 그 복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으로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반복해서 확실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솔로몬 왕을 위해서 그 왕위를 옮기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시편 72편의 말씀, 아버지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부귀와 영화와 태평성대를 이룬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와서 그 지혜를 듣게 하고자 원하였던 그와 같은 일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십자가의 의가 됨을 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보화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함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판단력을 주시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령의 주가 되어지시고 주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보화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늘 그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넘쳐나서 우리 입에서 흐르는 것은 단 포도주, 우리 입에서 흘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젖이고 꿀이 되어져서 나만 산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산 자가 되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나라 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왕성해지고 풍성해져서 참으로 가는 곳마다 곡식이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이름이 온 천지에 찬송받으시기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려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정결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아서 그 연단된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육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의 것으로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져서 심령이 벅차게 하시고 이 은혜 주심에 벅찬 감동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속고 끌려다녔던 것들을 온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그 의로 행하고 그 의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쁘신 소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을 눈을 열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사 단 포도주를 또 젖과 꿀을 내어놓는 입술이 되어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주님이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찬양받으시고 그 영화로우신 이름이 온 천지에 알려져서 많은 자들이 그 이름을 듣고 그 지혜를 듣고자 나와 예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각 심령에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셔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받은 심령으로 한 성령 안에서 늘 십자가의 공의만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삼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